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고 건강한 농업을 추구하는 슈건맨입니다. 김장채소에서 중요한 배추와 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 재배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여러가지 병害충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김장채소, 무 또는 배추에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무밭 전체에 잎이 노랗게 변하며 화해 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무 바이러스 피해입니다. 오늘 영상 순서는 무에서 특히 잎에서 발생하는 병害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피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잎에서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녹임병과 흰 녹과병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제동약의 사용법과 친환경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 바이러스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에서 바이러스가 걸리면 잎이 오글오글하고 모자이크 증상, 즉 축엽 현상이 나오고 잎이 기형이 됩니다. 무밭 전체에 무잎이 얼룩덜룩 노란색으로 변해 생육이 부진합니다. 잎을 자세히 보시면은 마그네슘 결핍증과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연맥 사이에 부분적으로 진한 녹색이 띄고 있기 때문에 연맥에 잎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마그네슘 결핍증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린 잎들은 검은색 반점이 생기면서 이 끝에서는 황색으로 말라서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농가들은 무 수확을 끝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 바이러스가 걸린 무는 잘 자라지 않고 품질도 좋지 않아서 크기가 작습니다. 또한 잎에 얼룩덜룩하게 생겨서 달린 채로 출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를 뽑아보면 기형적으로 자랐습니다. 제대로 크지 않고 뿌리 형태가 보면 울퉁불퉁하게 이제 껍질이 거칠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무 수확량이 30에서 40% 정도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상품성이 없어서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무를 잘라보면 무 속에도 검은 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리적인 증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국에서도 이러한 무에서 발생해 피해를 주는 바이러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사례를 이제 TV에서 방영된 것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8 종류가 있는데 주로 세 종류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 농가에서 많이 피해를 주는 것은 순무 황화 바이러스 TYMV입니다. 바이러스가 주로 이제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종자 전염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무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된 것을 심을 경우 이제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 무 전체가 바이러스가 다 감염이 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종자에서 감염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매개 곤충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순무 황화 바이러스는 벼룩 잎벌레, 검정 배줄, 벼룩 잎벌레, 즉 톡톡이 의해서 매개되는 병입니다. 순무 황화 바이러스는 진균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벼룩 잎벌레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전염이 됩니다. 기타 무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주로 해충, 그 진딧물 오고 벼룩 잎벌레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대개 식물 바이러스는 종자, 그리고 번식체 등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토양 전염, 곤충에 의한 전염, 접촉에 의한 전염, 곰팡이나 기생식물에 통해서 전염이 되게 되는데 한 종의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전염 방법에 의해서 전염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에서 발생하는 모자이크 바이러스와 식물 바이러스는 다른 매개체와 달리 식물체에 침입하여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간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식물체로 들어가는데 주로 그 매개 곤충에 의해서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진딧물에 의해서 침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주식물, 그러니까 진딧물이 살 수 있는 그 밀내리냉이나 배추, 양배추, 유채 등 이제 십자가 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주변 잡초를 깨끗이 하고 진딧물을 방지하면은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튼튼하면은 감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기 전에 퇴비와
석회, 붕소등을 주시고 밑거름을 알맞게 주시면 됩니다. 특히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칼 계통의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생육 중후반기에 2-3회 물 20리터 20g 정도 살포하시면 방제와 예방이 됩니다. 종합적인 바이러스 방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병 종자를 사용합니다. 신용 있는 회사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매개체인 벼룩 입벌레와 그러니까 즉 톡톡이와 진드물을 방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면역력을 기르는 균형 시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칼슘과 붕소를 주어서 세포를 단단하게 키워야 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마초 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인데 바이러스와 벼룩 입벌레 그리고 진드물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약은 일반적으로 입에 살포하는 수화제 농약을 주셔야 합니다. 뭐 특히 토리치나 모멘트 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입제 농약은 무 생육 중반기에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드물과 벼룩 입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제 농약을 생육 중반기에 입 위에다 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생육 중간에 주게 되면은 농약 성분이 무 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롭습니다. 농약 성분이 반으로 드는 기간을 이제 반감기라 하는데 보통 입제 농약은 120일에서 184일입니다. 무를 입제 농약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은 보통 45일에서 60일이 지나야 농약이 분해되어서 농약이 이제 검출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생육 중간에 위에다 입제 농약을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샬이나 땅사, 대포 등을 주게 되면은 무 이파리에 이제 뿌리시게 되면은 그 농약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무는 이제 파종 후에 대략 70일에서 수확하게 되고요. 알타리 무는 40일에서 45일 전후에서 수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 중간에 입제 농약을 뿌리게 된다면은 농약 성분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파종 전에 주시거나 알타리 무에서는 그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무 입에서 발생해서 피해를 주는 그 녹음병과 흰너거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입에서 이제 발생하는데 황녹색 반점이 이제 아침에 보면은 그 생깁니다. 이제 다각형으로 이제 회백색 병반이 되는데 이제 뒷면에는 이제 회백색이나 약간 검은색 모양의 그 가루 형태의 곰팡이가 피기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곰팡이가 없어지면서 이제 흑색 내지 자극색이 이제 반점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하얗부터 이제 고사가 됩니다. 이제 무 배추에서 녹음병은 아침에 보면은 그 영상과 같이 물에 녹는 것처럼 물러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노란색으로 변해서 이제 흰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온도가 낮고 다습한 조건에서 이제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오는 해에 이제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질소가 부족할 때 이게 병이 많이 됩니다. 흰 녹가루병도 마찬가지로 녹음병과 같이 이제 난포자 그 식물체에 비슷하게 되는데 하얀 반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생육 중에 이제 좋은 다습 조건에서 계속 피해가 큰데 이제 재배를 연작했거나 이제 집단으로 재배하는 지역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 이제 입이 갈색이 되어서 이제 물뿌리가 이제 크질 않습니다. 이제 주로 흰녹가루병은 이제 입에서 나타나고 그다음 줄기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흰녹가루병과 녹음병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쉽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산염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마초 농법을 주시면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초 농법은 마요네즈 100g과 양조식초 150cc를 물 20리터에 넣어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요네즈는 사용할 때 물에 잘 섞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무기에 마요네즈를 직접 넣지 말고 섞기 전에 2리터 페트병에 넣고 물을 약간 페트병에 넣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넣고 양조식초를 150cc를 넣고 충분히 흔들어 주신 다음에 분무기에 타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녹음병과 흰녹가루병, 바이러스, 진딧물, 벼룩이빨레 등을 방지할 수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영양제로서도 역할을 좋은 그 천연 농법입니다.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튼튼하고 병이 없이 잘 자도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타 관리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전파하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